아까 한 말 진심이야? 우리 모두 지민이랑 같이 살자고 한 말 진심이냐고. 당연하지. 그럴 수 있을까? 그렇게 될 거야. 그럼 네 와이프는? 너 와이프랑 헤어질 수 있겠어? 헤어질 거야. 우린 인연이 아니었어. 오히려 만나서는 안 될 악연이었지.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. 네 장모님하고는 어떻게 지내? 매일 얼굴 봐야 하는데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.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.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딘 거야? 내 장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. 시월이는 최태준을 어떻게 견뎠을까? 난 지민이가 있었잖아.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. 그래, 우리한테 지민이가 있어. 그래서 나도 견딜 거야. 너랑 나 그리고 지민이 우리 셋이 같이 살 날을 위해서. 당분간은 괴로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자. 나는 그렇다 쳐도 너까지 왜? 내 장모와 최태준이 연결돼 있어. 내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내 아내와 장모가 알게 되면 최태준 부자가 알게 되는 순간이야. 그래, 네 말대로 할게. 왜? 너랑 지민이랑 같이 살날 생각하니까 꿈만 같아서. 그날만 생각하면서 견딜 거야. 그래, 나도 그날만 생각하면서 견딜게.